얘들아, 엄마 현장 예배 드리고 올게. 영상 예배 꼭 드려야 된다. 알겠지? 네, 엄마. 네. 꼭이다. 아, 네. 그럼요. 아, 오늘 주일인데. 그래. 엄마 갔다 올게.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네, 잘 가요. 갑니다. 네, 빨리 가요. 아, 걱정하지 마. 안녕. 우리 말 맞춰야 돼. 그럼 여상님이 드린 거다 형. 드린 거야. 근데 제목이 뭔데? 아 몰라. 몰라. 아 빨리. 가자. 고고고고고. 엄마 오기 전까지 예. 예. 두 판 할 수 있어. 아 맞다. 헌금을 안 갖고 왔어. 주인은 어린 나 우리들 세상. 아 이제 슬슬 좀 나가면 되겠지? 아 근데 마스크 뭐 요즘 안 쓰니까 그냥 나가야겠다. 아 잠깐만 마스크? 아씨 모르겠다. 진짜 아 이 수가 없어. 아 Shotgun. 아무도 없지. 아 형 무슨 방구를 끼고 그래? 방구 끼. 소유루.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영상으로 잘 본 것처럼 우리 어디 가든지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친구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놓치지 맙시다. 네, 그리고 우리 예배 언제 다시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 잘 지키다가 웃는 얼굴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뭐지? 아, 우리 전사님, 아니,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 위해서 늘 기도로 중보하고 있을게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영상 예배에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소유루, 아,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우리 시간도 하나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되기를 잘하시고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가 중단되기도 했었고 각 공동체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져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만나 다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원래 학교를 가던 고3 친구들과 수요일부터 가게 될 모든 고2 친구들의 안전을 주관하여 주셔서 안전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서이르 오늘 주일도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 잊지 않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원래 이번 주엔 고1과 중2가 개학을 하는 주간이었잖아요. 아, 그런데 우리 부천 지역은 코로나 확산이 다른 지역보다 좀 심해서 개학이 미뤄진 학교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개학을 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문교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예배도 사실은 다음 주인 14일 날 예배 재개를 하려 하는데 근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돌아올 현장 예배를 함께 준비합시다.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특별히 속상한 마음을 떨칠 수 없는 주간이었어요. 아내와 싸웠냐? 아니에요. 안 싸워요. 혼나지. 싸운 것도 아니고 혼난 것도 아닌데 뭐냐?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유행의 주자가 교회가 됐다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신천지에서 이태원 클럽, 인천 학원 강사, 그 다음 바톤을 교회가 건네받았다고 말하는데 방역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몇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욕먹는 게 꼭 하나님이 욕먹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또 이런 와중에 또 속상한 것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아, 너무 속상했어요. 지금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은 의심하는 친구들이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멀어진 친구들을 위해 잠시 건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역사 속의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기 있는 전도사님이 만났고 그리고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선배, 여러분의 친구들도 지난 동계수련회에서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했죠. 현재 일어나는 현상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이신 줄 우리 친구들이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망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이런 솔루션을 꼭 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다시 예배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다시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아, 예. 그래요. 전사님이 잠깐 심각했죠? 예.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사람은 세 분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말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말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뭐든 관심 없다 말하는 사람. 근데 오늘 함께 읽어봤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할 수 없고 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엄청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 증거를 우리 8절 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8절부터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함께 봅시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너 다윗을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9절 볼까요? 내가 어디에 있든 너와 함께 있었고 수많은 너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아멘. 다윗은 다른 사람의 입에서 들려오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했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던 다윗에겐 다른 사람들에게 없던 아주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꼭 집중해야 돼요. 자, 어떤 큰 특징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그 마음을 알 수 있냐면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심으로 자신은 원수들을 이겼고 그리고 왕이 되었고 자신은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살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아직도 천쪼가리로 만든 천막 같은 곳에 모시고 있다면서 하나님을 좀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다윗은 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시나요? 그때 어린 다윗이었는데 그 어린 다윗이 왜 3m에 가까운 골리앗한테 싸움을 걸었는지 아세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했기 때문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3m에 가까운 골리앗에게 이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돼요. 어떤 말을 던졌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저 개만도 못한 것이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욕하느냐. 그리고 그날로 골리앗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한 다윗의 손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 기도는 해도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아닌 자신을 위한 마음만 가득해가지고 자신을 위한 기도만 하는 사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 수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곁에 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사울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 사울이란 사람은 다윗왕 전에 있었던 왕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별것 아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점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다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다가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아실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나를 위한 마음으로 가득한지 오늘 예배 끝나고 자신을 살펴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럼 하나님을 위한 마음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할 때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18절 함께 볼까요?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끌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길래?
내 집안이 먹일래. 내가 먹일래.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원래 자신은 자기 가족들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족들에게 잊혀져 저 멀리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저 잠시 세상에 살다가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런데 그런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부터 가족들도 관심 가져주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늘 대화해 주시고 짐승들에게서부터 보살펴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갖게 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자신은 크신 하나님 위치에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늘 자신의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의 처지를 아는 이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받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처지를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한 마음은 늘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존재를 사랑해주시는 부모님과 친구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로 대화하며 다가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처지를 알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해도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주변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이 늘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는 사랑을 주님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자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한 명 한 명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나를 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보다 늘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세우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아버지,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오늘 주님의 말씀 전하게 하셨으나 주여, 주님께 허락하신 대로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다윗과 같은 마음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주님, 많은 심령들이 이 시국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뢰하는 아버지 그런 삶들, 저 한 주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